자, 시장에 특별한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는 종목별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이탈이 지속되다 보니 대형주들은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 반대로 이슈가 있는 개별 중소형주들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시장에서도 그런 모습이 여실히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1분기 잠정 실적을 시장의 기대보다 훌륭하게 발표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오히려 주가가 반대로 가면서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고요. 반대로 이번 주 내내 쌍용차 인수전 관련주들은 급등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쌍방울의 경우에는 지난 6거래일 동안 무려 140%에 달하는 등락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조사에 착수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이렇게 아직 대형주 쪽으로는 인내심을 더 가져야 할 것 같고 중소형주 위주로 접근해보는 전략은 유효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적이나 밸류에이션, 또 이슈의 성격이나 변동성 등을 잘 고려하셔서 잃지 않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1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1% 늘어난 4조 3,423억 원, 영업이익은 24.1% 감소한 2,589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이익은 당초 시장 기대치보다 약 1,000억 원가량 더 많은 규모입니다. 앞서 업계에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배터리 업계가 작년 대비 부진한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봤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전기차 출하 지연, 또 원자재가 급등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이 외형 성장은 물론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에너지 솔루션은 원통형 배터리 판매 호조와 또 비교적 반도체 수급 이슈에서 자유로운 테슬라향 물량으로 호실적을 기록했고, 또 원자재 가격을 배터리 판가에 연동시킨 점, 그리고 생산 공정 자동화 등 수율 개선과 생산성 증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은 이를 기반으로 올해 매출 목표치 19조 2천억 원 달성에 매진할 방침입니다. LG전자가 10년 만에 국내 창문형 에어컨 시장에 재진출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상반기 안에 국내 시장을 겨냥한 창문형 에어컨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LG전자는 지난 1968년에 국내 최초로 창문형 에어컨을 발표했지만 시장성이 없어 기업 간 거래로만 판매를 하다가 결국 2012년 국내 판매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북미와 유럽 등에서만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1인 소형 가구가 증가하며 시장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에 소형 가정용 에어컨 출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창문형 에어컨 시장 규모는 지난 2019년 4만 대에서 2020년 14만 대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30만 대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또 삼성전자와 여러 중소업체들, 그리고 LG전자까지 시장에 참전을 예고하면서 앞으로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포스코케미칼이 양극재 포항공장 착공식을 열고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 라인 건설에 들어갔습니다. 양극재 포항공장은 약 2,900억 원을 투자해 연산 3만 톤 규모로 포항시 영일만 12만여 제곱미터 면적에 조성됩니다. 2024년 가동이 목표로 추후 추가 투자를 통해 2025년에는 연 6만 톤까지 생산 능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양극재 6만 톤은 고성능 전기차 60만 대 이상에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현재 기준 연간 매출로는 2조 5천억 원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포스코 그룹은 지난 3월 아르헨티나 리튬 사업 착공에 이어 국내에서도 대규모 배터리 소재 사업 투자에 나서면서 친환경 미래 소재 대표 기업으로의 도약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주요 전기차 시장인 북미와 중국, 유럽, 또 인도네시아에도 총 11만 5천 톤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등 2025년까지 국내외 투자를 통해서 연 27만 5천 톤의 글로벌 양극재 생산 능력을 갖출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이 다음 주 카카오페이 보험준비법인 설립에 대한 정식 인가를 내릴 예정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 주 초 카카오 보험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 금융위원회의 논의 작업은 통상 1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카카오 보험 정식 출범은 올 상반기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앞서 1분기 보험사 출범을 목표로 했지만 작년 12월 금융감독원의 본인가 심사에서 IT 보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출범이 연기된 바 있습니다. 카카오 보험은 카카오와 카카오페이가 자본금 1,000억 원을 출자해 만든 디지털 보험사로 보증보험과 재보험을 제외한 모든 손해보험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며 기존 보험사가 아닌 신규 사업자가 디지털 보험사를 설립하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KT그룹이 올해를 미디어 콘텐츠 사업 성장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KT는 어제 KT그룹 미디어 데이를 개최하고 2025년까지 매출 5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는데요. 성장 전략의 핵심은 IP 확보부터 콘텐츠 기획, 제작, 유통으로 이어지는 미디어 밸류체인 구성입니다. KT는 작년 3월 스튜디오 지니를 출범하면서 콘텐츠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고 또 국내 1위 구독형 독서 플랫폼 밀리의 서재를 인수해 원천 IP 확보 경쟁력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KT 스튜디오 지니는 올해 5월부터 순차적으로 오리지널 드라마 24편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CJENM 등 다른 콘텐츠 기업들과의 협업과 또 국내 토종 OTT들과의 협력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요 뉴스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동탄 지점 백인범 과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체크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뭐 최근 이제 긴축 우려 속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계속 지속되는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최근 시장 상황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 내용으로 좀 준비를 좀 해봤고요. 뭐 잘 아시듯 지난 거래일 이 미국 연준의 긴축 의지에 좀 긴장감이 형성되면서 추후에 또 긴축 강도가 강해질 수 있다라는 점 등이 좀 부담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이에 따라서 이제 이런 긴축에 대한 긴장감이 이제 최근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 하지만 이제 연준 인사들이 이러한 멘트를 좀 반복적으로 좀 관련 긴축에 대한 신호를 그간 여러 번 좀 주었었기 때문에 하락장으로의 전환이라기보다는 좀 일시적인 매물 소화 구간으로 좀 인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뭐 전일 같은 경우에 이 삼성전자의 호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국인은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또 IT 업종에 대해서 순매도로 좀 일관하면서 10거래일째 좀 IT 업종에 대한 매도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 또 거기에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로 연일 하락한 점 등과 더불어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등도 좀 계속적인 하락 요인으로 좀 작용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호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 또 그리고 같은 날 마찬가지로 호실적을 발표한 LG전자 등을 봤을 때 이 IT 업종에 대한 실적 우려감은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 또 그리고 시장 예상으로는 이 반도체 업종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2분기까지 좀 저점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왔었는데 이번 1분기 호실적을 비롯해서 생각보다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점은 이번 1분기를 저점으로 어느 정도 반도체 업황의 실적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시장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외국인 매매 동향에 좀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이제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면밀히 관찰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뭐 실적과 밸류에이션 등을 검토하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로 선별해 놓으시고 차분히 저점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도 1차적으로 고민을 하시되 현재 우리 시장에서는 매매 측면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또 최근 주가 추이가 견조한 종목군들 위주로 압축 대응하시는 전략이 현 시장에서는 대응 전략으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하락은 일적으로 보이지만 외국인의 매도는 좀 부담스러운 요인입니다. 좀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들 저점 매수 전략 언급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관련해서 오늘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네, 뭐 최근 우리 시장에서 주가 측면에서 가장 견조한 LNF 그리고 또 HFR 이 두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먼저 LNF 같은 경우에 최근에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는 상당히 견조하다라는 점, 또 외국인 매수세가 최근 꾸준히 유입되고 있음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워낙 좋은 투자 포인트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테슬라에 관련한 이슈에 있어서도 양극재 수요에 대한 기대감 또 LNF에 좀 가져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실적 시즌과 더불어서 뭐 LNF의 올해 실적 역시도 전년 대비 상당 부분 증가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과 실적 그리고 향후 성장 스토리 등까지 감안을 했을 때 일단 현재로서는 좀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나라는 우려감도 있긴 하지만 현재 투자자들의 관심이 계속적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직전 고점 수준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좀 신고가 경신을 할 가능성까지 높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신고가 부근인 25만 원 선 돌파할지 여부 관찰하시면서 대응에 좀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HFR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LNF는 2차 전지의 대표주 또 HFR은 5G 투자 관련의 대표 수혜주로 꼽혀지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지난주 업종 내 상승을 이끌었었고 이번 주 들어서 주가 조정을 받았었지만 이제 지난 거래일 다시 한번 반등에 좀 성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즉 상승 추이를 좀 이어나가는 모습인데 마찬가지로 외국인 매수 역시도 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외국인 매수와 또 주가 추이가 견조한 모습을 좀 주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실적도 올해 상당 부분 기존 수주액이 2천억 원이 올해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적에 있어서의 우려감은 그리 크지 않다. 그리고 또 이런 신규 고객사라든가 하반기로 갈수록 수주액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세 역시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에서 신고가 경신에 따른 최근 일부 주가 되돌림을 겪었지만 전일 반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상승 추이가 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삼고 대응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LNF는 신고가 25만 원 선 돌파 여부 확인해 보시고요. 또 5G 대장주 HFR은 외국인 수급과 실적 두 가지 포인트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